안녕하세요, 감자님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감자님들 덕분에 실버 버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10만 구독자 기념 Q&A를 하고 마지막에는 구독자 이벤트도 알려드릴게요. 써주신 질문을 제가 다 보기는 했는데 분량 관계상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줄인 거는 되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감자인가요? 고양이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은 그거를 감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감자님들이 애동이가 쉬야를 하거나 응가를 하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느 정도였냐면은 옛날에 라방할 때 애동이가 막 응가를 하니 마니 방송 내내 토론을 하는 거야. 유치원생이냐고. 그래서 애칭이 감자가 된 거예요. 유튜브 강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무료로 더 많은 감자님이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좀 더 키워서 작은 간식 하나라도 협찬을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자님들이 특히 유기동물 입양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아픈 아이들 케어하거나 담요 가정이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 아무리 사랑으로 돌본다지만 이 집사님들에게도 땔감, 도파민이 있어야 더 열심히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알려줘야 되는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 영상은 준비되는 대로 이 채널 말고 으띠라는 개인 채널에 따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고양이 영상 보는데 방해되니까. 자, 네 마리 고양이에다가 항상 있는 인보냥이까지 으띠님의 생활비가 궁금합니다. 저한테 금수저냐고 물어보는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금수저가 아닙니다. 동정심을 호소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이 엄청 힘들어요. 지금 와르르 멘션입니다. 맨날 자막 달아주시는 따띠 병 투병 중이고 집이 어려워서 제가 대출도 받았고 그래서 진짜 성공하려고 아득바득 살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지 않나요? 저도 제가 너무 멀쩡해서 이상해요. 제가 볼 땐 좀 어느 정도 머리가 굳은 상태로 이런 상황이 닥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 베이비 때부터 따띠한테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정신 상태를 전수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집 진짜 생활비를 공개를 할게요. 약 70만원이 전세대출 이자와 관리비로 나가고 있고 공과금과 각종 요금으로 10만원 그리고 고양이 고정지출 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애동이 배 아플까봐 사료는 힐스 바이옴 한 봉투에 7만원짜리 먹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4마리가 다 먹는다는 겁니다. 야, 나와 좀 정세가. 인간의 고정식비, 생활비, 노는 거 다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 제가 배달 음식을 좀 많이 먹어요. 좀 가족들 위해서 받은 대출 때문에 약 100만원 정도 매달 나가고 이 외에 갑자기 나가는 돈들도 생기고 애들 병원 가면은 기본 4,50 그냥 깨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충당을 하냐. 일단 직장인이니까 월급이 있고요. 유튜브 수익은 30에서 많으면 5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옛날에 만들어놓은 네이버 블로그랑 라인 이모티콘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팔려가지고 조금씩 용돈처럼 진짜 몇만원씩 들어옵니다. 다람아, 뒤에서 좀 그만 좀 걸어다니면 안 될까?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굿즈나 클래스 해가지고 야금야금 모아서 쓰고 있어요. 다음 질문이 고양이에게 상당한 재물을 쏟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점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시는지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왔는데 제가 올해 하고 싶은 거를 감자님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돈 모으기, 두 번째가 유퀴즈 나가기였어요.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같이 일하셨던 분이 저한테 20대 후반까지 펑펑 쓰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초년생인 으띠는 이 말을 듣고 고지고대로 펑펑 썼습니다. 근데 나한테 그 말을 하신 분은 청약도 넣고 적금도 넣고 온갖 걸 다 하고 계신 거야. 아, 이게 사람 말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겠다. 내 실속은 내가 챙겨야겠다.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라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게 습관이 어려운 게 저 카카오 26주 적금 한 번도 완주한 적 없어요. 그래서 10만원 모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아낄 수 있는 날에는 좀 더 많이 모으고 계속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모았고 제가 처음에는 6평짜리 원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조금씩 평수를 늘린 거예요. 늘릴 때마다 기존 보증금에다가 조금씩 더해서 자꾸 사이즈를 늘린 거고 그리고 집 구할 때 80%는 은행 대출 받은 거예요. 제 돈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오토바이 타고 막 배달도 하고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느낀 건데 말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 내가 힘들다 뭐 이렇게 우는 소리만 하지 말고
아 요새 좀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좀 방법이 없을까? 뭐 할 만한 거 없을까? 이렇게 계속 흘리고 다니고 가끔 찾아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본인을 계속 뭔가 연말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뭐라도 들어오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 으띠님은 현재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히 궁금해요. 제 현생의 직업은 웹툰 서비스의 브랜드 마케터예요. 직장인 5년 차고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좋아하게 아우조! 그리고 퇴근하면은 유튜버입니다. 오잉.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시간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으띠님의 영상 제작, 업무 시간 관리가 궁금합니다. 저도 아직 이게 어렵습니다. 퇴근하면은 밥 먹고 바로 영상 만들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근데 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놀면은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괴로워서 다 못 쉬어. 그래서 좀 몸을 이렇게 가는 한이 있어도 미리미리 해놓고 나중에 착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으띠님도 유튜브 권태기가 오신 적이 있나요? 맨날 매주 옵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알아서 참고 버텨야지 안 그래? 왜냐면은 유튜브 안 하고 감자님들한테 관심을 못 받으면 나는 없는 사람 같단 말이야. 어떻게 고생을 안 하고 원하는 걸 얻겠습니까? 소지마비 고양이를 임보 중인데 방광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애동이의 방광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끝까지 짜는 겁니다. 하루에 3, 4번 압박 배뇨를 해주고 한 방울도 안 남긴다는 생각으로 쉬아를 짜요. 처음에 애동이 임보를 할 때 애동이가 자꾸 바닥에 쉬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엔 기저귀를 채웠었는데 제가 압박 배뇨를 잘못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거북알 아이스크림을 짜듯이 쏴 이렇게 최소 3번 이상은 쏴를 해줘야 말끔하게 짜지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아이들 상태마다 다르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방광 입구까지 풀려버린 애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애동이는 기저귀도 안 하고 알몸으로 다니고 또 유산균을 되게 꼬박꼬박 먹고 있어서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감자님들 중에 후진무비 지선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다들 너무 멋있게 잘 살고 계셔서 너무 좋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으띠님 그림체는 예전에도 귀염 뽀짝했나요? 많이 그리면서 그림체가 생기신 건지 예전 그림도 궁금합니다. 많이 그려서 생긴 게 맞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길고양이 동아리 하면서 그린 그림들을 봤는데 지금처럼 안 생겼더라고요. 제가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체가 나온 것 같고 지금은 저 그림이 너무 질렸어요. 저도 좀 다른 그림체로 다른 캐릭터들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건 제가 혼자서 올리는 그림 계정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구경하셔도 좋습니다요. 자 다음은 으띠님의 멘탈 회복 방법, 체력 회복 방법이 궁금해요. 그리고 마인드가 굉장히 단단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것 같던데 마인드 컨트롤 비법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되도록이면은 2주에 한 번 정도? 하루 이틀은 쭉 게임만 해요. 못해도 재밌어요. 그냥 롤 합니다. 그리고 인형 뽑기를 하러 다녀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고통 없이 어떻게 원하는 걸 얻겠냐 했잖아요. 이 집게로 이렇게 인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멍에 떨어뜨렸을 때 그 희열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인형 뽑기를 뽑았거든요. 지금 중독됐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좋아하는 거 하나씩 정해가지고 꼭 스트레스를 푸세요. 그럼 진짜 쥐어짜가지고 여행, 해외여행은 무조건 갑니다. 못 가면 저 죽어요. 개인적으로 휴양지 안 좋아합니다. 재미없어. 뭐 할 게 있어야 돼. 뭐 빡치는 걸 찾거나 뭐를 체험을 하거나 그래서 재밌는 거를 경험을 하고 이런 거 해보려고 사는 거지. 삶의 의욕을 얻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 마인드 컨트롤은 계속 이렇게 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망하면 내가 그때 가서 어떻게든 하겠지. 이 생각으로 살아요. 근데 저도 되게 찌찌한 부분 있죠. 아 내가 말실수를 했네. 으아 이러면서 이불 차는 거는 되게 심한데 오히려 이런 거대거대 큼직큼직한 사건에는 태연한데 모르겠어요. 나도 왜 내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또 하나 있습니다. 저 느린 노래를 절대 안 들어요. 발라드만 우는 소리 하는 노래 절대 안 들어요. 제가 뭐 집에 BGM 용도로는 클래식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틀어놓긴 하는데 제가 직접 찾아서 슬픈 노래는 안 듣습니다. 저도 쳐져요 그러면. 자 다음 질문, 가장 좋아하는 노래 애니가 뭔가요? 들을 때마다 짜릿하고 새롭고 편안한 노래 알려주세요 인데 제가 노래 제목을 못 외웁니다. 저도 그냥 플레이리스트를 통째로 듣는 편이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블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아시죠? 거기에서 크리스 프렛이 뚱땅뚱땅 할 때 나오는 노래를 모은 어썸 믹스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버전 1, 2가 있는데 둘 다 좋고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고 저 노래를 들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운전할 때는 무조건 동방신기 여름 노래 플레이리스트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고등학생 때 BBC였어가지고 블락비 신나는 노래 모음 이런 거 혼자 몰래 듣습니다.
지코 괴짜 1시간 버전 이런 것도 숨어서 듣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니버스 OST 모음을 노동요로 많이 듣는데 이거 잘 고르셔야 돼요. 잘못 고르면은 모르는 노래들 많이 나와가지고. 좋아하는 애니는 죽을 때까지 나루토. 가장 깊게 파고 마지막 화까지 유일하게 본 만화예요. 아직 그 외에 팔만한 걸 못 찾았어. 난 보루토는 취급 안 합니다. 나는 내가 닌자가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집 앞에서 걷기 운동할 때도 그 나루토 BGM MP3에 넣어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경보하고, 이번에 회사에서 사원증 사진 갱신하라고 할 때도 나루토 코스프레 하고 찍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혼모노 같은 짓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한평생 1코를 하기 위해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적당한 덕질은 인생의 양분이 됩니다. 저는 포토샵과 이 모든 기술을 덕질을 통해서 배웠고, 너무 시간과 돈을 갖다 바치지 않은 적당한 덕질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옷장 영상 언제쯤 목 빠져요? 이것도 으띠 개인 채널에 올릴게요. 제가 안 올리면 올릴 때까지 책찍질 해주세요. 채널에 제 이야기를 올리면 좋아하는 감독님도 있는데 한 줌단이야. 대부분 고양이 영상을 좋아한다고. 제 얘기는 개인 채널에 따로 올리고 이쪽에는 고양이 영상들 위주로 많이 올려놓을게요. 자, 이제 끝을 점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임시보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요. 임시보호를 하고 싶은 양이가 보이지만 기존 양이들이 걱정되고 동정심 때문에 임보하는 게 맞나 걱정돼서 용기 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데 이런 착한 감자님들아, 진짜 나쁜 사람들은요 이런 걸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일단 데려오고 봅니다. 아마 단순한 동정심 때문에 입양 임보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안 불쌍하고 동정심 없으면 어떻게 임보합니까? 불쌍해서 대책 없이 데려오지 말라는 거지. 내가 수익이 있고 애들한테 내어줄 방이 있고 내가 애들을 돌봐줄 여력이 된다 싶으면은 얼마든지 데려와도 됩니다. 합사만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합사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오드캐 스토리를 추천을 드리고, 여기 있는 영상들 꼼꼼하게 보신 후에 준비 다 하고 새로운 아이를 임시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무분별하게 불쌍하다고 데려오면은 그러다 애니멀 호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유기동물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채널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바꾸는데 이만큼이라도 동참을 한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네요. 유튜브 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 제가 임시보호하고 입양을 보낸 친구들이 가서 너무 잘 살고 감자님들이 저한테 좋은 것만 보고 배울 때 좋아요. 막 이상한 내 말투랑 뽀이 이런 거 배우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 감자님도 그래 쟤도 저렇게 사는데 하면서 좀 파이팅이 생겼으면 좋겠고, 가끔 아 퇴근하고 맛집 가고 카페 찾아다니고 불쌍한 애들 안 데려오고 동물병 왔다 갔다 안 하고 하고 싶다 생각을 한 3초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살아봤자 뭔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요. 이 우주에서 내가 고양이 10마리 구조를 하고 또 다른 감자님들도 나를 보고 따라서 구조를 하고, 그래서 고양이가 20마리, 30마리, 40마리, 50마리 더 살 수 있게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 바로 뒤에 구독자 이벤트 내용이 나오니까요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은 10만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자님들 안녕. 구독자 이벤트 댓글 링크를 눌러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으띠와 지인수저가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과 스냅사진도 찍고 선물도 와르르 드린답니다. 으띠가 하루에 한 번 꼭 쓰는 미닉스 미니 건조기, 그리고 으띠의 추천템이자 감자님들이 극찬한 클리엔 로봇 청소기, 거기에 키첸 이고 인덕션, 마지막으로 집사의 숙면을 위한 슬리필로우 베개까지. 사연 모집은 10월 14일 금요일까지 받고 마감하게. 자, 그럼 감자님들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바이바이.